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먹는 것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다양한 조언들 중에 먹는 것과 관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조언이 있습니다. 배고픔을 즐겨야 한다. 그런데 배고픔을 즐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는 한 끼 굶어도 그러려니 했던 것들이 신기하게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계속해서 허기짐, 곧 배고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마주한 배고픔 중에 진짜로 먹지 못하여 배고픈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배고픔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짜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가짜 배고픔에 넘어가 주전부리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도 가짜 배고픔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짜 배고픔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돈, 참 좋습니다. 돈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힘은 아주 큽니다. 때로는 돈이 도덕조차 밀어내는 것을 볼 때도 있을 정도로 돈은 참 힘이 큽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얼마를 버는데 나는 얼마를 벌고 저 사람은 얼마를 갖고 있는데 나는 그것에 비하면 이것밖에 없다. 이런 비교의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 가진 물질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고 내가 앞으로 굶지는 않을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내 안에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무엇을 염려하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을 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물질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근본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진짜 배고픔입니다. 여러분, 가짜 배고픔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진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가짜 배고픔을 덜어내고 진짜 배고픔으로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